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경주를 재개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외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살아왔던 이전의 자신의 삶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또한 세상을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동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제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랑거리를 찾으며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기죽거나 위축되기도 하고 반대로 조금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말하며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의 본성을 따른다면 십자가는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치욕적인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의 증표는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의 증표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이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으로 그들을 소유한 주인이 누구인지 표시해주는 것을 의미함을 볼 때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소유되어 그분 안에서 지음받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따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의 흔적을 할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소유임이 더욱 분명해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의 고난과 고통이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삶의 흔적은 어떤 흔적인가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흔적들은 도리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힘써 따르도록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예수님의 사람은 다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오늘 바로 시작하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나를 자랑하고 푼 마음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더욱 알게 하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소유한 성도로 항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인도해 주소서.